아이 차요 어서 와라. 자 여러분들 많이 늦었는데 오늘 저기 거상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국적 선택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잠깐 강의를 할까 합니다. 뭐 말이 조금 그 말이 강의지 사실 뭐 토론식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도 이거를 처음 하는 컨텐츠라서 조금 허접해도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고 잠시만요. 자 일단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 여러분들 캐릭터 선택이다 그러면 이제 거상을 처음 시작을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가장 상단에서 보실 수 있는 캐릭터들 캐릭터들 바로 조선 캐릭터들이죠 여러분들 조선 캐릭터는 조철이하고 이명화 이렇게 여자 캐릭터 이명화 당연히 뭐 여기 조철이보다는 이명화를 하시는 게 하시는 게 뭐 당연히 좋겠지만 이 두 가지 캐릭터들이 남녀 캐릭터들이 가진 특성 자체가 다릅니다 두 가지가 그래서 한번 쭉 들어보시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조선 캐릭터들 같은 경우는 특징이 조선을 만드실 때 가장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는 장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는 장수 첫 번째 가장 먼저 머릿속에 넣어둬야 되는 장수 첫 번째 선무공신 자 1번 선무공신 2번 김유신이라는 장수가 있습니다 다른 장수 좋은 장수들도 많은데 일단은 이 장수들을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넣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 장수들을 머릿속에 넣고 가시는 게 선무공신은 그 어떤 격수 아니 그 어떤 뭐 신수나 흉수 막 돈 몇십억씩 쏟아부은 그런 애들을 데리고 와도 능가할 수 없는 몸빵을 가지고 있어요 선무공신은 그 철벽이라는 스킬을 시전을 하면 무적 제한적이지만 일시적으로 무적이 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김유신 거상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꼭 만들어야 되는 필수 장수 두 가지만 꼽으면 뭐뭐를 꼽아야 되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 당연히 김유신하고 맹호를 꼽아 주실 겁니다 여러분 거상하시는 많은 고수분들이 그렇게 꼽아 주실 거예요 아마 그 정도로 김유신의 중요도가 부각되는데 김유신은 자체 딜러로도 정말 강력한 면모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이제 아까 치킨이 너무 매웠나 봐 죄송합니다 그것보다 더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마저 패시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유신 레벨이 100이 되는 순간부터 마저가 10%부터 시작해서 레벨 10마다 마저가 5%씩 올라가게 돼 있어요 사실 레벨 2마다 마저가 1씩 올라가는 거죠 레벨 2마다 마저가 1씩 올라가나 레벨 10마다 마저가 5씩 올라가나 뭐 같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자 시호는요 라고 우리 주작 아치님 우리 대방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사실 그 초보분들한테 그 앞에 두 가지 두 마리의 장수보다는 아무래도 좀 활용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시호충장이라고 공중몹을 공격하는 장수가 있는데 그 장수는 아무래도 공중몹 잡을 일은 한참 뒤에나 생깁니다 사실 이제 퀘스트를 깨다 보면 공중몹 잡을 일이 주로 생기고 공중몹을 위주로 잡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드물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김유신이나 선무공신에 비하면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겠죠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자 일본 캐릭터입니다 일본 캐릭터들 뭐 옷입은 저기 모양새가 거의 뭐 벗고 있다시피 하는 친구들인데 일단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일단 일본 여자 캐릭터 같은 경우 그 워낙에 그 활용도가 낮은 본 캐릭 보유 스킬로 인해서 잠시만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일본 귀엽지 일본 여자의 스킬 같은 경우 빅룡출사라는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빅룡출사라는 스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 활용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빅룡출사를 활용하기가 너무 힘들어 사실 그래서 많이 쓰지는 않는 편이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조선이나 중국, 대만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활용할 수 있는 장소의 폭이 좀 좁은 편입니다. 그 좁은 편이라서 일본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거나 잘 시작하는 국가로는 잘 선택을 안 하는 편이죠. 근데 좀 알고 보면 딱 까놓고 알고 보면 오히려 시작하기에 무난할 수도 있는 국가다라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에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장수 두 가지는 여러분들 혼간지하고 미나모토입니다. 예. 흑룡차가 거기 왜 안 들어가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흑룡차 같은 경우는 초보분들은 음양사라는 장소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흑룡차는 좀 후반에 가서 아니면은 저기 중반 이후에나 가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게 되는 장소입니다. 좀 고레벨 사냥터를 가야만 흑룡차가 빛을 그전까지는 흑룡차나 음양사나 똑같아요 사실. 흑룡차 뭐 몸빵 좀 더 센 것 빼고는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스킬이 혼간지가 누구냐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친구가 혼간지죠. 일본의 혼간지하고 말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친구는 세이쇼 100레벨 때 전직하는 친구고요.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따끈따끈한 신상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스킬이 인형 소환술이라고 해서 소환 몬스터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마리만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레벨이 높아지면 높아짐에 따라서 이제 두 마리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레벨 똑같나요? 예. 한 마리 레벨 낮든 높든 간에 똑같나? 아무튼 이 혼간지는 몸빵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 소환 몬스터들은 그리고 두 번째로 자 미나모토. 자, 이 미나모토 같은 경우는 이 화염창이라는 스킬이 사실 그렇게 시전거리가 엄청 길진 않아요. 엄청 길진 않은데 그 데미지가 워낙에 막강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합니다.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충분히 주력 딜러로 활용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나모토 충분히 주력 딜러로 활용할 수 있고 미나모토는 도쿠가와가 100레벨이 되면 선조 영웅석 20개 를 일본의 선조 영웅석 일본 20개를 들여서 저작거리 좌측 하단에서 전직을 하실 수가 있죠. 아이 블루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 두 가지 혼간지랑 미나모토를 주로 보시면 되시고 그 외에도 이제 눈여겨볼 수 있는 장수들이 그 3차 장수로 전직을 시킬 수 있는 메카닉 장수가 3차 장수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죠. 자, 지진차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여기 포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진차 사실 근데 활용도는 높지 않습니다. 이게 보조 딜러로 많이 쓰이지 지진차는 활용도가 많이 높진 않아요. 그리고 흑룡차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양사가 2차 전직하게 되면은 흑룡차를 변신하게 되는데 이것도 중후반 이후에나 사용을 하게 되는 장수고 그 홍간지랑 미나모토 다음으로 쓸만한 장수가 이 바로 아즈미라는 장수인데 만약에 이 아즈미랑 그 혼간지랑 같이 데리고 있으면 소환수들을 어마어마한 개체수로 소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편안한 사냥이 가능해져요. 근데 아무래도 그 제 생각에는 몸빵을 시키려면 혼간지가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미나모토랑 혼간지 이 두 마리를 먼저 만드시고 아즈미를 만드신다거나 뭐 흑룡차를 만드신다거나 일본을 시작하시면 이렇게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장수, 다음 국가. 자, 다음 국가는. 자, 다음 국가는 대만이죠. 이게 쌍절곤인지 뭔지 말도 안 되는 걸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 친구. 팔뚝을 보면 전혀 운동을 하지 않은 거, 아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딱 보시면은. 그리고 살짝 가슴도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일러스트를 보면 살짝 가슴도 나온 것 같아요. 대만의 왕소룡 남자 캐릭터 왕소룡이고요. 아 빠짐이어서 와. 그리고 대만의 여자 캐릭터 왕미령입니다. 설명은 소룡의 여동생이라고 이렇게 나와있죠. 머리를 핑크색으로 염색한 건지 아니면 뭐 태어날 때부터 핑크색인 건지 모르겠지만 대만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다 생겼다고 제 외국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간에 이 대만 남자 왕소룡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나중에 가셔서
이제 정말 강력한 격수죠. 기린, 어디서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도. 다 많이 들어보셨는데 기린까지 갖추시게 되면 최종적으로 안착을 하게 가장 많이, 가장 높은 비율로 안착을 하시게 되는 국가가 바로 이 대만 남자 왕소령입니다. 대만의 왕소령으로 많이들 이제 정착을 하시죠. 최종적으로 극후반으로 가면 그 이유가 보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수호물이라는 스킬의 존재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 가서 후반 가시면은 많이들 거의 90% 이상이 대만 남자로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됩니다. 수호물이 기본적으로 전무후무한 치유물이에요.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힐링이 가능한 그런 이제 스킬이 되겠습니다. 이 수호물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몸빵도 어마어마합니다. 웬만한 보스 몬스터 같은 경우는 김유신이나 맹호가 패시브가 존재하고 있으면 가능할 정도로 이게 수호물이 말도 안 되는 정도로 그 몸빵도 가능하고 치유력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치유 범위 또한 장난이 아니죠. 치유 범위 또한 정말 넓고 일단 자동 힐이야. 한번 꽂아놓으면 계속 혼자서 힐을 돌아 계속 혼자서 힐을 내. 그러기 때문에 대만 남자 본캐는 본캐대로 활용을 하고 치유물은 이렇게 수호물은 꼽아놓으면 꼽아놓는 대로 계속 지 혼자서 전체적인 거의 맵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맵 전체를 다 치료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넓어요. 완전히 맵 전체는 아니지만 그만큼 넓습니다. 이런 스킬들의 존재 때문에 이렇게 대만 남자로 많이 귀속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자 보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대만 여자. 사실 대만 여자는 대만 남자에 비해서는 좀 활용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활용도 많이 떨어진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만 남자의 그 수호물이 그 효용성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대만 여자 같은 경우는 많이 쓰지 않는 편인데 대만 여자를 언제 쓰시냐? 오히려 대만 남자보다 더 후반에 쓰게 됩니다. 오히려 대만 남자보다 더 후반에 쓰게 돼요. 언제 쓰느냐? 보스몹 같이 정말 강력한 몬스터들을 잡을 때 대만 여자한테 저가 부메랑이라는 무기를 끼워주게 되면 레어 아이템입니다. 비싸네요. 비싼 아이템이에요. 그 아이템 끼워주게 되면 이제 그 제가 알기로는 저는 사실 그 대만 여자까지 활용을 못해봐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정확하진 않는데 그 대만 여자가 사용하는 그 저가 대녀라 그러죠. 저가 대녀가 사용한 스킬에 의해서 그 보스 몬스터들의 데미지가 상쇄가 된다 그럽니다. 이 부연 설명은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더 해주실 것 같고 아무튼 이제 정말 극후반에 갔을 때나 사용이 가능한 대녀라는 거 그렇게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초보 유저분들은 아무래도 처음에는 활용하기가 많이 힘든 장수다 보니까 그냥 이런 장수가 있구나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캐릭터가 있구나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게만 알아두시고 제가 거상한 지 8개월 정도 됐는데 아직도 저도 대녀를 가볼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사실 그만큼 대녀가 후반에 활용되는 본 캐릭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왔죠 여러분들. 드디어 왔습니다. 대만의 장수들 정말 좋은 장수들이 정말 많아요. 대만에는 꼭 활용해야 되는 장수들이 저도 지금 대만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일단 대만에 초보분들이 활용할 만한 가장 이제 활용도가 높은 장수 두 마리만 꼽는다. 자, 첫 번째 맹호 되겠습니다. 당연하죠. 이건 불변입니다. 대만에서 가장 중요한 장수가 뭐냐, 조선에서는 김유신이었듯이 대만에서는 맹호입니다. 아까 김유신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김유신 이제 마법장력을 올려준다. 전체적인 그 전투에 참여한 모든 파티원들 그 캐릭터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파티원들 마법장력을 다 올려줬다면 이 맹호 같은 경우는 그 파티에 그 전투에 참여한 모든 파티원들 모든 저기 그 캐릭터 용병들 다 포함해서 총 12마리 들어가게 되겠죠. 다 포함해서 타격저항을 올려주게 됩니다. 레벨 100부터 10으로 시작해서 타격저항 올려주기 10으로 시작해서 레벨 2당 타격저항 1씩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맹호가 250렙 만렙을 찍게 되면 거의 금강불계 수준의 타격저항 수치를 얻게 된다는 그런 뭐 전설이 내려오고 있어요. 250렙 맹호 한 마리면
여러분들이 여기 산문 같은 중랩 사냥터를 가셔도 아이템을 별로 낀 게 없는데도 죽지 않는다는 그런 이제 기이한 현상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제 맹호의 활용도가 높습니다. 맹호를 활용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타격 저항, 패시브 타격 저항이었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 맹수돌진입니다. 맹수돌진. 사실 고수분들은 이 맹수돌진을 많이 쓰실 일이 없는데 중수까지는 활용도가 정말 높은 스킬이에요. 많이 그 본캐 온라인으로 인해서 뭐 저기 뇌검 온라인이나 현명창 온라인 그것들로 인해서, 그 무기들의 존재로 인해서 많이 퇴색된 장소 온라인이긴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뇌검 온라인 하실 거면, 뇌검을 사용하실 거면 오히려 맹호의 맹수돌진을 활용해서 격수로 활용하시는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 격수도 228렙, 맹호가 주력 딜러고요. 본 캐릭도 227렙인데 저는 맹호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만큼 데미지도 강력할 뿐더러 무엇보다 좋은 점, 바로 맹호는 생명력에 비례해서, 여기 보이죠? 공식 공격력 곱하기 10에 생명력 곱하기 8, 그 다음에 레벨 곱하기 15, 레벨이 뭐 높으면은 장땡인데 생명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데미지도 세진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장수들이 사실 정말 드뭅니다. 생명력을 높여주면 데미지가 높아지는 장수가 좀 드물어요. 그래서 이제 맹호가 정말 각광받는 그런 주력 딜러로, 정말 강력한 주력 딜러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내공입니다. 고수분들은 내공을 활용하게 될 가능성이, 내공을 이제 활용하는 그런 빈도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고수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중수, 고수 이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 이 휴전부 때문인데, 내공은 휴전부란, 여기 보이시죠 사진에, 휴전부란 스킬이 시전이 가능한데 9등급 이하의 몬스터, 9등급이라면 딱 어떤 몬스터 떠올리시면 되냐면 청랑 떠올리시면 돼요. 여러분 청랑 딱 떠올리실 때 어떤 생각하세요? 청랑 딱 떠올리실 때 여러분들이 호구 몬스터 이렇게 딱 떠올리시잖아요, 그죠? 노잼 여서와 딱 호구 몬스터라 떠올리시는데, 그 호구 몬스터보다 아래 등급의 몬스터에게만 이 휴전부가 걸립니다. 그 얘기인 즉슨 뭐냐, 노가다 할 때만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레벨업 하실 땐 사용하실 수가 거의 없어요. 친다문다를 잡으면 모를까. 정말 극소수의 몬스터들을 제외하고는 노가다 할 때만 쓰신다 라고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공을 활용함에 있어서 점점 중랩, 고랩으로 올라가면 내공이 점점 버려지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돈 벌 때 염라대왕도 이 휴전부가 걸립니다. 여러분들 이 내공이 휴전부를 활용하셔가지고 이제 초반에 노가다를 하실 때 정말 높은 효율로 휴전부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천지 차이에요. 노가다 할 때 그렇게 돈을 벌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보자. 그 외에도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장수들이 있는데, 잠시만요. 나 이상한 거 보는 거. 그 외에도 눈여겨봐야 되는 장수, 1번 당연히 활용차죠. 내가 활용을 내뿜는 자다, 부라! 죄송합니다. 이 활용차인데, 활용차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196렙까지 키워서 지금 보스몬스터 광호를 제 거는 개조 활용차입니다. 그냥 2차 장수 활용차가 아니고 3차 장수 개조 활용차로 전 올렸어요. 여기 보이죠? 개조 스킬 맹격 활용파라고 아래쪽에. 2차 장수인 그냥 활용차는, 일반 활용차는 이 맹격 활용파가 한 줄 나가고요. 개조 활용차는 두 줄 나갑니다. 두 줄. 얼핏 이제 머릿속에 계산하시기에도 한 줄보단 당연히 두 줄이 세겠죠. 당연히. 그런 이제 특성이 있고, 개조 활용차가 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스탯도 많이 주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 특성이 있고, 활용차는 주로 보스 몬스터를 사냥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만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 봉황비조. 대만에 활용할 장소 정말 많아요. 이 봉황비조 어디다 쓰느냐, 그 여러분들이 이제 초보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는 개념이 있어요. 디버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거상에는 정말 복잡한데 이렇게만 넣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전에 뭐 북치기 박치기, 그 랩 잘하고 싶으면 북치기 박치기만 기억하세요. 이거 이렇게 말하는 그 선전도 있었지만,